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그 런던 해크니에서 내 개인 살롱을 하고 있어요. 두상의 형태나 그 머릿결이 난 방향을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뒷부분은 이렇게 밑에는 굉장히 볼륨이 많은 부분에 비해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납작해 있는 상태고요. 숱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마 부분이죠. 굉장히 이렇게 좀 머리 나 있는 게 위와 밑을 굉장히 선명하게 갈라놔서 굉장히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할 거고요. 이 앞부분에 그 헤어라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그 갈매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앞머리 처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특히 이 부분 자체는 앞쪽에 놓여 있는데도 급사 거의 옆으로 가는 거라 사실 앞머리로 분리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라 내가 볼 땐 이분은 평생에 이거를 잘 관리해 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아마 제 포인트는 이쪽 코너 부분을 이분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또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먼저 윗머리를 수개로 자르고 그 다음에 양옆을 자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진행을 할 거예요. 가장 처음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처음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그건 이미 끝날 때까지도 그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가마 주변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가마 주변이 이렇게 완전하게 머리가 잘 나 있는 부분은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마보다는 살짝 앞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 이쪽에는 어떤 텐션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 전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머리는 저는 안 자르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머리는 그 돌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섹션 먼저 그 앞에서요. 먼저 이렇게 파인 섹셔닝을 하고 첫 섹션은 항상 저는 약간 좀 길게 생각보다 자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감이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는 이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약간 짧게 자르는데 이 스퀘어의 기준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잡았을 때 보통 이 손가락의 그 방향이 사실 스퀘어 같아도 이렇게 빗을 대보면 굉장히 이렇게 낮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퀘어라는 의미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손가락의 끝을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스퀘어로서 자르기 위해서는 이 옆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쉐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거든요. 또 쉬운 방법으로 버티컬로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 빛의 방향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행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퀘어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두상은 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면 이게 다운되는 그런 코너들이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오버 다렉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 섹션으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전의 섹션까지 이렇게 오버 다렉션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스퀘어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오버 다렉션을 이 구가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요. 윗머리는 이 정도에서 일단 끝내고요. 이게 이제 옆선의 가이드가 되는데 앞머리와 옆머리의 그 경계선에 있는 머리들이 되게 불안정해요. 일단은 불안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약간 오프 시켜두고 나중에 말려서 이 옆선과의 조화를 이렇게 보고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 이상부터는 다른 영역으로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 톱 오브 더 이어까지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라듀에이션으로 근데 그라듀에이션이 거의 레이어에 가깝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쉐입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첫 섹션을 가능한 가장 이렇게 가늘게 뜰 거고요. 약간 다이아고날로 거의 레이어에 가까운 그런 그라듀에이션을 이렇게 줄 거예요. 남자 머리들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우리는
남자 머리라서 이렇게 자르고 여자 머리라서 저렇게 자른다는 그런 것보다는 쉐입만 다른 거지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그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같은 맥락을 취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제가 이 방향, 그러니까 좀 더 내 바디 포지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손님의 그 각도를 살짝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작업하기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그라듀에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라듀에이션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한쪽은 짧아야 되고 한쪽은 길어야 된다는 게 그라듀에이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동일한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코너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된 상태예요. 물론 이거는 아직 스케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제 거의 하이어 그라듀에이션을 주면서 이제 코너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옆선의 어떤 코너까지의 진행을 마쳤어요. 실제적으로 이 모델의 조건에서 상황을 보시면요. 이쪽의 코너는 괜찮은데 여기서 일어나는 코너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저는 아직은 클리어하게 자르진 않았거든요. 그게 내가 이 부분이 약간 지금 디스커넥션이 된 그 이유예요. 가마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 너무 테크니컬하게 자르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포인팅 컷으로, 왜냐면 이들의 그 텐션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있게끔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테크니컬하지 않게요. 약간 이 부분의 기장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찾아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는 이렇게 뒤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컨펌하는 형식으로요.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주는 게 이렇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를 플랫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 볼륨이 많이 생기게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하고요. 코너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뒷머리는 분명히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잘못 갈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굉장히 머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머리를 자르게 되는 게 굉장히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는 게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남기고 거의 그 기초적인 구조는 마무리된 상태예요. 이제 양쪽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전반적인 그 중심에서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면, 특히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이게 블로드라이어를 활용해서 머리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많이 점핑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밸런스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커트를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 두 상은 9기 때문에 그 반원의 개념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반지점에서는 멈춰주고요. 그래서 그 반지점에서 또다시 이렇게 반을 확인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점핑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약간 온도 베이스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오버 다렉션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부분적으로만 약간 프리핸드로요. 그러니까 쉐입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를 정리해 줄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프리핸드랑 이렇게 포인팅으로 먼저 이렇게 코너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약간 프리핸드로 크게 쉐입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좀 잘라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클리퍼 웍을 이렇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자르는 하나의 다른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저 워크을 하듯이 클리퍼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옆하고 뒤를 많이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클리퍼를 사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대예요. 이 부분을 어프로칭 할 때는 약간 다이아고날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아고날로 시작해서 약간 이렇게 호리존털로 향하게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저는 밑에는 굉장히 짧게 자를 거기 때문에 약간 다이아고날로 어프로치를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드 자체가 다운된 입장이라 이거를 굉장히 평면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남기는 머리거든요. 자르는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남기는 머리의 그 코너가 그리고 그 쉐입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뒷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면을 코너로서 스퀘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애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은 납작하게 좀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클리퍼를 쓸 때 저는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납작한 곳이 많이 자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서서 이렇게 자르는 법은 저는 거의 없고요. 여기 자를 때는 이렇게 오고 여기 자를 때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내 바디 포지션이 두 군데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손을 사용할 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으면 손가락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전복흠을 저는 보통 남자 머리는 어디까지 사용하냐면 넘버 4, 그러니까 한 12mm 정도 선이 이렇게 워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저는 이렇게 전복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렇게 클리퍼 자체를 이렇게 이 선을 내는 클리퍼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바버들이 이렇게 푸시하면서 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잘리는 순간 머리는 점핑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홀딩하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푸싱하는 건 되게 안 좋은 테크닉이에요. 지금 1.5로 그러니까 4.5mm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 블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머릿결이 굉장히 세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다시 넘버 2로 다시 트림을 한 번 더 할 생각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한 퀄리티의 그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전반적인 실루엣이나 쉐입이나 바버들이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그 스킨 페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그라듀에이션을 요구할 때 이 스킨의 끝지점은 시작점이죠. 끝점이잖아요. 근데 끝점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페이딩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 스킨 페이드는. 근데 저는 이거를 할 때 억지로 원을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라는 거는 서로 만나는 점이 교차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원을 그리듯이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두상의 흐름이라는 건 이렇게라고 면으로 잡을 땐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그 옆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뒷선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맞추는 선을 저는 가장 적절한 헤어라인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런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이렇게 강력한 디테일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 그런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좁혀 놓은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제로로 그 경계선을 없앨 거예요. 이렇게 어프로칭 했던 그 영역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헤어컷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프론트를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상이 여기서 굉장히 급격하게 커브가 있어서요.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아무리 짧게 잘라도 무거움을 굉장히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수온의 2년 전 컬렉션에 보면 더블 프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로 프린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런 이렇게 여기에 엘리베이션을 많이 줘서요. 중간의 부분을 짧게 잘라주는 거죠. 그 오버다렉션 많이 생기는 부분에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균형은 깨지지 않으면서요. 이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잡았고요. 일이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짧은 머리도 7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톱 부분과 이어 투 이어를 통해서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반으로 나누면서 옥시피탈본을 그 기준으로 해서 또 네 개로 나누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구역마다 자르면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커브가 아닌 이렇게 직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편하게 머리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그 호리존탈로 해서 버티컬로 세컨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폴로잉 할 수 있게끔 스퀘어로 자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앞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언슈어한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약간 이 부분은 이렇게 오버다렉션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옆선을 자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쉐입이 완성된 다음에 뭐 전반적인 디테일의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쉐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게 짧은 그라듀에이션이요. 넘버 4, 넘버 3, 넘버 2, 넘버 1, 하프, 그 다음에 제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그런 텍스처라이징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뭐 어렵다, 안 어렵다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손님의 경우는 굉장히 앞부분의 형태와 옆부분, 뭐 위, 뭐 가마 부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분 장가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한테 정말 부족한 나의 그 이론과 기술이었지만 도움이 많이 돼서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프로페션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안녕.